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죠. 또한 기업 자체 ESG 경영뿐 아니라 협력사 등 모든 공급망의 ESG 경영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에 소홀할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데요.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2050년까지 사업장과 공급망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ESG 경영에 공격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ESG 경영 행보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전시 부스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디지털 QR코드로 종이 인쇄물을 대체했고 방문객들에게도 주트백 등 친환경 소재의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 A lot of our customers that are the global biopharma companies, the large companies, feel this need to lead by example and commit to net zero in their produ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So picking and choosing and working with a sustainable CDMO partner is crucial for them because without that, they cannot achieve net zero. 기업 자체의 ESG 경영만이 아니라 협력사와 하청업체 등 모든 공급망의 ESG 경영 관리도 중요해진 겁니다. 최근 공급망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 지난 4월 유럽 의회를 통과한 공급망 ESG 실사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업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요소를 평가하고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위반할 경우 전체 배출의 최소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을 고려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우리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노동 환경 측면에서 문제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협력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체계들을 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비용 동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적인 부담들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위반됐을 경우 또는 좀 불안정한 공급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공급망 자체에서 즉 고객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큰 위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점차 강화되는 ESG 규제,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빠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